키친 타월 좀 줘요. 나도 처음 해봐, 닭대겜. 저도 처음 해봐요. 그냥 언니 이거 짜게 짜볼게요. 왜냐면 텐더처럼 길쭉한. 네, 소금 넣고 간 살짝 해놓을까요? 어, 어. 저 팬이랑 언니랑 되게 잘 어울리지 않아? 여기서 모든 요리가 이루어지는. 진짜 근데 다 되는 것 같아요, 그거가. 아, 춥다. 되게 춥네요. 아, 추워. 날씨 기온이 뚝 떨어졌나 봐. 나 어제 머리 감고자가지고 축축하게 잤어. 아, 오늘 아침에 감아야겠다. 지금 감는 건 진짜 아니다. 너무 추울 것 같아. 6시쯤 가서 해야지. 그러면 내일 안 씻는 날이야. 내일 안 씻는 날이야. 어, 좋겠다. 너무 좋겠다. 안 씻는 날이 있어? 아, 너무 좋겠다. 오늘 씻었다고? 응. 어제 샤워했잖아, 우리. 응, 응, 그게 오늘 치자고. 응? 그게 오늘 치잖아. 어제 샘? 그게 얘 그냥 자고 잤잖아, 응, 그리고. 잠만 잤잖아. 그거 어제 밤에 씻었잖아. 어. 그게 오늘이잖아. 그게 오늘이야. 어, 역시. 아니, 그게 오늘이잖아. 그게 오늘이잖아. 아, 나 미치겠네. 아, 그러면 언제 씻어? 내일 모레? 내일 밤. 내일 밤 아니면 내일 모레 아침. 아침. 나랑 루틴이 같아. 맞아. 그럼 우리 교대로 씻는 거야? 우린 교대로 씻고 있어. 나 씻는 날 얘가 안 씻고 얘 씻는 날 안 씻고. 근데 봐봐. 오늘 내가 씻고 싶어. 오늘 아무도 안 씻잖아. 그건 뭐야? 내가 원래 오늘 씻어야 되는데 내일 아침 났잖아. 그러니까 메이트가 없지. 내일 아침에 씻으면 돼. 어머, 언니 오늘 씻으실? 응? 응? 저 언니는 우리보다 더 길어. 썸이 더 길어. 맞아. 저 주기가 좀 길어요. 우리는 이틀에 한 번인데 저 언니는 거의 한 3일에 한 번. 아, 좀 금지럽다 싶을 때가 씻습니다. 설거지 하고 아니면 설거지하러 가서 샤워까지 하고 올까? 아, 또 꼬신다, 살짝. 난 오늘 씻었어. 어, 씻겨줘? 그니까? 어, 진짜요? 10분 만에 끝내줘. 되게 좋아할 것 같아. 넌 씻겨주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 좋아요. 강아지 같이. 진짜 꿈이에요. 까르르 까르르 말라. 너무 피곤한데, 서 있으면 누가 막 다 씻겨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을 잘못했네. 내가 경솔했네. 내가 경솔했어. 시켜준다니까 너무 좋아했어. 진짜요? 좋은데 정말. 아, 너무 웃겨. 그럼 부침가루 그냥 해가지고 튀겨도 되겠다. 우와, 냄새. 냄새는 너무 좋아요. 이게 색깔이 허해서 안 익은 것 같지만 다 익은 것 같은데. 네. 그치? 네. 아, 너무 야들야들해. 그냥 닭맛이지. 튀김 같지가 않지. 치킨 스테이크 같아요. 그래? 약간 와, 진짜 부드럽다. 그치? 닭. 완전 부드러워, 얘가. 아, 이건 바삭하게는 절대 안 될 것 같다. 아, 이게 부침가루여서 그런가? 하? 부침가루여서 그런가? 이게 바삭해지지 않고 약간 떡이 되는 듯한 느낌인가? 아, 느낌인가? 튀김가루가 아니라서. 아, 그래서 그런가? 그럼 부침가루 그냥 해가지고 튀겨도 되겠다. 그 차이가 클까요? 가루 차이가? 그치? 그래? 그러면 튀김이 되지 않는다. 네. 그제? 네. 결국은? 눅눅해지는. 아, 그래? 양념해야겠는데? 다 익었는데도 이 정도면 소스 만들까요? 간장 마늘 소스 어때? 어? 마늘을
너 이거 안 썼지, 컵? 어, 안 썼어. 여기다 만들까? 응. 와, 나 처음 만들어 보는데? 해봐야지. 좋아, 좋아. 간장 가져와? 응. 또? 이 정도? 꿀을 많이 하자. 꿀 많긴 한데. 그래? 한번 먹어봐. 괜찮은데? 어, 그럴듯한데? 얘 여기다 좀 매운 거 어떻게 해야 돼? 아, 불닭 소스를 좀 섞어. 아, 불닭 소스 대박. 어, 됐어. 오, 맛있었어, 근데. 응. 인. 어, 맛있겠다. 불닭이야. 맛있지? 응. 맛있지? 맛있지? 와. 이거 생각이 안 나가지고. 불닭이야. 직바 치킨 맛이야? 와. 프랑스에 직바가 있었어? 떡살이 대신 감자살이 있어. 와, 매워. 오, 맛있었어, 근데. 응. 어떻게든 살려보겠습니다. 됐을 것 같아요. 냄새. 맛있는 냄새. 오, 냄새 너무 좋아. 와, 비주얼은 진짜. 양념치킨이야. 닭강정. 나 닭강정 아줌마처럼. 이거 땅콩 가지신 분 있으면 좀 위에다 뿌려줘요. 딱이다. 깐풍기인데, 깐풍기? 어, 약간 그런 냄새 나. 중식인데? 깐풍기야. 깐풍기 냄새가 나. 그러네, 비주얼도. 오, 진짜 깐풍기 냄새 난다, 그치? 완전 깐풍기야. 재밌다. 소꿉놀이 하는 것 같아. 그 재미 아닐까? 캠핑은? 소꿉놀이 하는 재미? 먹는 게 아니라 저렇게 사부작 저 소꿉놀이 하는 걸 좋아하는 거야. 계속 만들지? 그걸 좋아하는 거야. 오, 냄새가 아주 그럴싸합니다. 됐다. 오, 그럴싸합니다. 언니 덜지 말고 그냥 거기다 먹을까요? 스탠딩 파티 할까? 네! 깐풍기. 깐풍기야? 완전 깐풍기. 오, 맛있는데? 맛있다. 이거 조금만 더 바삭했으면 완전 유린기 같은 느낌. 너무 웃기지 않니? 소스 잘 만들었는데? 응. 하나도 안 매워. 단짠단짠하니까 맛있지 않아? 안 매워, 그렇게. 깐풍기 맛 나. 프랑스 식당보다 이게 훨씬 이게 훨씬 좋다고, 맛있다고. 의외로 성공. 잘 됐다, 의외로. 이제 교훈을 하나 얻었다. 부침가루로는 튀김을 하지 말자. 하면 안 돼. 아, 어쨌든 성공적이었다. 아, 김치찌개 맛있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도 또 부탁드릴게요. 안 떴나지? 안개 봐. 오. 안개 장난 아닌데? 계란 껍질이 엄청 두껍네. 이게 뭐야, 이게. 굿모닝. 이거 해도 되겠지? 세 개 해도 되지, 그럼? 네. 네 개 해요, 네 개.
오케이. 계란 두 개 먹을 거니까. 자, 뭐 밥? 밥. 물 넣고 데워야 되죠? 살짝만 넣고. 언니 잘 잤어요? 못 잤다. 왜? 오늘 설레어가지고 잠을 못 잤네. 엄청 지쳐겼어. 언니 어딨지? 오늘 목욕제기 하는가 본데? 아닌가? 오늘 씻는 날이 있어. 맞다. 아, 씻는 날이네. 오늘 씻는 날. 대단하네. 나도 오늘 세수 정도는 해야겠다. 세수 정도는 해야죠. 와, 언니 계란 진짜 잘 부쳤다. 좀 조물조물해서. 맛있어? 쫀다. 아, 소세지도 있다. 와. 밥 다 됐어? 응, 시급지급 차가워. 어우, 밥을. 밥이 이상해요. 왜? 밥이 어디 몸 아프신 분? 너요. 내가 먹어야 될 것 같아. 딱딱해? 죽으로. 죽이 됐어? 물을 너무 많이 넣었나 봐. 아, 죽밥이 됐어? 네. 아니야, 그래야지 김에 잘 붙어. 꺼져. 자, 저게 없으니까 일단 제가 그냥 대충 손으로 쌀게요. 어. 안 붙어. 나 안 불래. 안 불난다. 나 안 불난다. 야, 이거 바닥이 불타가지고 큰일 났네. 맛은 있겠지. 그냥 들어가면 다 똑같지 뭐. 맞아. 장아찌 넣을 사람. 아, 좋아요. 안 넣을 사람. 이게 또 단무지 대신 저걸 넣으려고 하는데 괜찮으신 분은? 괜찮습니다. 와우, 소세지. 언니 손 김밥. 한번 먹어봐. 지금 따뜻할 때 먹는 게 승자다. 진짜 따뜻하는구나. 응. 맛있다. 장아찌 더 넣어도 되겠다. 그치? 맛있다. 맛있네. 너무 웃기다. 아, 신기하다. 어떻게 하는 밥마다 다 맛있지? 그럼 계란 더 넣어도 되겠다. 좋아, 좋아, 좋아. 오. 와, 진짜. 와, 진짜. 과감하게 언니. 잘한다, 우리 미란이. 한번 잘라 먹어볼래? 통통함이 틀려졌어. 공당이가 맛있는데, 원래. 그치? 난장. 맛있어. 맛있어. 이거 먹어. 네. 와, 프랑스로 캠핑 와서 김밥을 쌀 줄이야. 좋다. 왜 이렇게 좋은 냄새나? 향수야.
내 냄새는 아니야. 내 냄새는 아니야. 그래도 혜영이 다 안 넘어간 것 같아. 그렇지. 많이 넘어갔어. 철벽이에요. 아 그래? 네. 그래 엄청 철벽이야. 모자라다고? 강철벽. 좀 더 해야 돼. 넘어가게 하려면. 오케이. 무서워. 오케이. 넌 오늘부터 내가 맘 먹고 한번 해보마. 무서워. 언니 다시 신상이 돼서 오셨네요. 오, 아유 아주 그냥 산뜻하시네요. 깔끔해졌어요. 깔끔. 머리가 마르기 전에 빗질은 한번 해야지. 머리 빗어? 아니 왜냐면은 정리가 잘 안 돼서. 근데 이거 빗으면 엄청 정리가 잘 되더라고요. 나 그거 알아. 너 밥을 남겨놨어. 네. 소세지를 넣었어. 어제 사온 소세지. 우와 시금치 들어갔네. 맛있다. 아직 따뜻할 때 먹어. 맛있다. 단무지 같은 거 없으니까. 냉이 들어가서 쌉쌀하고 맛있다. 원래 엄마가 김밥 쌀 때 여기 옆에서 이렇게 홍단이 이거, 먹는 거. 이거 먹으면 엄마한테 혼나는데. 아 그래? 쌀 거 없다고. 야 계속 먹어. 그래도 또 하나 있어. 맛있다. 그러면 우리 재료 거의 다 먹은 거야. 좋아? 흰거 좋아? 나는 흰거 좋아. 부모님. 언니 이제 세 사람이 됐어. 그래서 안 왔어요. 그래서 안 왔대. 그래서 어제 나를 피했구나. 새 거. 잔인하다. 잔인한 아이야. 장난이에요. 후라이는 안 할게요? 후라이는 삶아가려고. 여기 어깨 여기까지 들어가서. 세장비예요. 새거. 야, 혜영아 그림 너무 좋아요. 그죠? 야, 예뻐. 되게 좋다. 이거 너무 좋은데? 저거 티타늄이지? 티타늄이에요. 그래, 잠길 정도로.